자, 10강 1번 빼시고. 자, 요거 PC 얘기입니다. PC. 저번에 PC 얘기하다가 하, 딴 얘기 해야 되지.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키워드고 요새 한창 난립니다. 근데 PC가 좋은 개념이긴 하죠, 그죠? 남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남녀 이제 싸우지 말고 뭐 흑인 인종차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고 좋은 취지를 했는데 요새 좀 어떤 경향이 있어? 요새 좀 동성 이런 거지. 동성애를 옛날에는 무조건 반대했는데 지금 어때요? 동성애자도 이제 자기의 취향이다. 동성애도 인정하지, 그지? 근데 이런 건 어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는 동성애는 찬성하진 않지만 별로 좋진 않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 개인의 기호 아니야. 근데 걷다 대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너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어? 유정원 넌 정말 나쁜 놈이야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지? 요새 좀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거 좀 문제다 이런 얘기야. PC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 PC를 너무나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쪽으로 역효과를 낳는다. 자기 조금 의견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해버린다. 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일. 자, 예일 심리학자. 이 사람은 보여주었는데, 데디아라고. 거의 모든 집단이 뭔가 만든다고요. Agreed upon은 뭐랑 똑같다고요? 원인과 똑같아요. 거의 하나의 합의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의견이 바로 뭐냐? 컨센서스라는 단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합의란 뜻이고, 합의. 합의 현실이란 걸 집단은 다 만들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동성애를 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라는 단어랑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는 센서스가 뭐죠, 이게? 그렇지.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단어고. 센서인 동사로 뭐더라? 검열하다라는 동사 뜻이었고. 자, 현실, 합의 현실이라고 만들어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PC. 풀어 쓰면 요는 동격도 돼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해라는 걸 모든 집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집단이야.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the contrary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위에서 정한 요 집단이 정한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해 지지해라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어떠한 증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 동성애를 싫어해. 뭐 이런 거. 그런 어떠한 증거도 자동적으로 바로 즉시 거부되게 됩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 바로 consideration 뜻이 뭐라고요? 심사숙고 고려. 심사숙고도 해보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증거는 바로 그냥 거부가 되어 버립니다. 종종 ridicule 뜻이 뭐죠? 뭐뭇을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증거는 조롱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다. ing가 아니라 항상 ed나 ing를 물어보면 얘가 어디에 걸렸는지 보셔야 돼. 종종 조롱당하면서. 그리고 리드 투 야기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익스클루전 뜻이 뭐죠? 배제, 배척, 제외. 인클루전은 반대로 보겠니 이건? 얘는 포함이라는 뜻이요. 당연히 안 되고, 그죠? 그 사람의 배제를, 제외를 야기하는데 어떤 사람? 프레젠트가 동사로 뭐라고요? 뭐뭇을 제시하다, 제공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그래서 ing가 맞죠. 제시하는 그 사람을 배제하는데 on PC 데이터 받아고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은 바로 배제를 해버립니다. 이게 잠깐만 내가 쓰던 레이아웃과 좀 다른데 이거 위로 어떻게 올리니? 설마 이렇게 되니? 아씨, 존나 원시적이다. 씨, 제가 노트북이 고장나서 잠깐만. 이 뭐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러분. 버튼이 있어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써져 이게. 이게 아니라 여기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은 없네. 손으로 내릴 수가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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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어떻게 알았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나사랑사 앞에 붙여요. 나투 틀려요. 나투가 돼야 되고, 투나 틀려요. 락이라는 게 뜻이 뭐라고 이게 원래? 락. 흔들다는 뜻이요. 락더 봇은 밑에 적어놨죠? 분쟁을 일으키는 뜻이요. 보트를 흔들다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짓지 않는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 반대 의견이 있어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조심한다.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바로 뭐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데 바로 의견이 불일치함으로써 그 합의된 의견과 의견이 불일치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는 걸 최대한 피합니다. 자,
자, 얘는 얘를 받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를 받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동성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데, 그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요. 쟤는 동성애를 싫어하네, 쟤는 왕따시켜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의 고전책 그룹띵크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전문가 집단들이 메이크하고 여기에 결합된 그냥 하다요. Enormous,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동의어 뭐가 있죠? 엄청난? 뭐라고? Tremendous. 이야, 이 어려운 단어를. Tremendous가 이것도 뭐가 있죠? 더 쉬운 거? Huge라는 단어, 그지? Huge. 다 나, 우리 배웠던 단어가 Tremendous. 자,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 전문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relevance, relevant가 뭐죠? 적절한이라는 단어, relevance, 적합성. 그들의 개인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야 이거? 내가 이 동성애를 지지한 집단에 어울리는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못 내면 내가 혼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내리는 얘기예요. 두 번째 느끼는데, 데디아라고. 만약 그들이, 자, 이프 보세요. 그 다음에 divide이라는 단어 생소하죠? 벗어나다란 뜻이죠. 일탈하다, 벗어나다. 만약 본인들이 너무나 많이 벗어나게 된다면, 그 합의된 의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 전문가 본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요거 will은 왜 틀리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틀리지? will이 틀린, 뒤엔 will이 있잖아. 아직 뭐 의견 내지 않았잖아. 그치? 받아들여지고 안 들여지고는 앞으로 일인데, 벗어나는 것도 앞으로 일인데 will은 왜 틀려요? 뭐 때문에? if가 뭐라고 뜻이?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다? 미래가 포함됐기 때문에, 요 if가 만약 뭔말하면이라고 쓰이는 문장에 조동사 위를 떠서면 안 된다.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데 위상을 얻기 위해서, 요 위상이란 그 집단 내에서 어울리게 되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자주 단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단에서 내가 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순응하고 반대 의견 내지 않게 된다.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볼까요? 재은이 해볼까? 오케이. 그치. 그 안에 갇혀버려. 그리고 어떤 상태로? 되면서. 무엇을? 대안드롭게. 왜냐하면? 그렇지. 어디에? 오케이. 자, 이스테블리시가 물리적으로 설립하다는데 추상적으로 뭐다 그래서 확립하다는 거지. 확립된 행동 양식에, 그들의 방식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 탐구조차 못하게 되고 의견된 일치 그대로 가게 된다. 자, 락이 먼저 동사로 뭐뭇을 잠그다. 명사로는 자물쇠. 앞에 있는 집단의 생각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ing가 되면 안 되고, 또 하나, 투 get의 getting이라 쓰면 틀리대요. 그 이유는? 게링 왜 안 되지, 이거? 틀린 이유? 자, 앞에 뭐가 있다? 동사가 뭐 나왔어요. 문장 하나에 동사가 몇 개? 하나. 그래서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땐 기본적으로 일단 뭐로 붙이는 게 맞다? to를 거의 많이 붙입니다. ing는 어떤 경우 붙여요? keep 같이, 목적어 나오고, 진행 중인 상황에 어울리는 동사일 때는 ing 쓰는데, 거의 대부분 일단 to를 써요. 앞으로의 걸 말하기 때문에. to 분형사는 미래라서. 자, 좀만 더 해볼까? 요 마지막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은 항상 서술형에도 뭐도 없으면 잘립니다. 자, 요거를 은혜 해볼까? 오케이. 요 단어 이따가 챙겨보고. 그렇지? 그렇지? 피하려는 중동.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가 생략돼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요 단어 cohesive라는 게 요게 응집력 있는, 잘 뭉치는 이란 뜻이에요. 요게 생각할 수 있는 어법 뭐냐면, 일단 요게 much가 되면 틀리죠. 이게 무슨 구조기 때문에? 더 플러스 비교급 구조기 때문에 much 비교급이 와야 되고, 요 cohesive라는 단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사가 되면 틀립니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 cohesively 응집력 있게 단결된 상태로 하는 부사인데, 부사가 왜 틀리냐? 자, 봐봐. 여기에 더 플러스 비교급 자리에 얘가 여기 있는데 원래 자리는 뒤에 있던 놈이에요. 뒤에 있던 놈인데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문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땡긴 거거든.
비교급이랑 결합시키려고 수직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원래 전에 뒤에 있던 놈이라고 뒤에. 그러면 요 뒤에 와서 요거까지 보셔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에 동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동사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없는 것이다? 동사가 비동사할 때 없는 거거든. 근데 is라고 다시 살려보고 그럼 is 뒤에 coercive란 형용사냐 아니면 coercively란 부사냐 요거 묻는 거거든. 저번에 했죠. 나는 똑똑하다 영어로 뭐라고? I am smart가 맞죠. 비동사 뒤엔 누가 세트다? 형용사가 세트다. 그래야 주어에 대한 설명이 형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깨뜨려 보면 앞에 품사가 당연히 형용사가 되는 데는 얘기야. 그 더 플러스 비교급은 이처럼 이동이 되기 때문에 품사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는 앞에 있는 요걸 꾸며요. 충동을 꾸미는데 뭐 하려는 충동? 바로 아, 피하려는 충동. avoid 뒤에는 또 동명사만 씁니다. 외우셔야 돼. avoid ing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요 문장은 아예 지금 암기를 해보도록 하자. 지문의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몇 번만 읽고 암기해볼게요. 더 단결될수록 그 집단이 콤마 찍어주고 그 다음 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어떻다 더 greater 하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죠. 주어가 뭐라고? 충동. 근데 전명구가 또 수직하지. 어떤 충동? of the group members 하고 하고 또 꾸미죠. 충동이 어떻다고 뭐 하려는? to avoid 무엇을? creating any discord. 예, 불화, 불일치, 의견 불일치 뭐 이런 뜻.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The more cohesive. 누가? The group. 콤마 찍어주고. 어떻다고? The greater. 그 다음 주어 명사 나와야 되죠. The urge. 누구의? Of the group members. 어떤 urge? 바로 to avoid. 뒤에 뭐가 온다고 동사가? Creating any discord.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시작. The more cohesive. The group. 콤마. The greater. 뭐가? The urge. Of the group members, 어떤 충동?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키워드가 다 들어갔죠. 자, 외워볼까? 준비하시고. 자, 더블랩 비교급. 처음에 뭐였죠? The more cohesive. 이렇게 시작. The more cohesive. The group. 그죠? 콤마 찍어주고. 어떻다고 해내가? The greater. 그 다음 주어. The urge. 누구의? Of the group members. 그 다음 또 꾸미지. 어떤 충동? To avoid ing. Creating 무엇을? Any discord. 한번 빠르게 보자. 시작. The more cohesive the group, the greater the urge of the group member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됐죠? 오케이. 이럴 수 있지. 더 플러스 비교급은 항상 외워두자.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요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요 화씨 54도라는 거 섭씨로는 약 12도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동물들에게 특정한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질문의 주제야. 화씨 54도라는 이 온도는 보이는데 자 여기서 어법은 appear 동의어 뭐가 있죠? look, appear, seem이 있고 얘들은 반드시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답 만들어 보면 to be가 being이 되면 틀리다. 요 어법들은 전부 다 변형 문제 푸실 때 나올 거예요. 워크북에. 미리 알아두세요. appear to 라고 기억하면 된다. 뭐인 것으로 보이는데 threshold가 원래 뜻은 문지방 있죠. 방 들어갈 때 그지? 그 문지방, 문턱. 문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문턱에 씨 배고픈가 봐. 마법의 문턱으로 보이는데 몇몇 종들에게 말이죠. 자, 그 다음 해석해보자. 혜린이 해볼까? 네? 오케이. 이 목적지는? 오케이. 하고 동사로 가자. 얘는 어떻다? 오케이. 콤마 위치? 응? 아, 서식지는 아니고, 서식지는 아니고, 얘네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메뚜기와 귀뚜라미. 복수기 때문에. 이 메뚜기와 귀뚜라미들은, 응? 아이고 훌륭해. 잘했어요. 자, 어법 좀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일단 요 단어 height란 단어 원래 뜻이 뭐니고 고도 높이란 뜻이거든. 발음이 height. 그 다음 여기에 지금 phone 같은 거에 부사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석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middle란 목적지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고 요 위치 자리에 하나 만들어볼까? 뭐가 되면 틀려요? 위치 말고 어법상 틀린 거 문제 만들어보자. 재은아 뭘 하면 틀리니? 위치 말고 that. 그렇지.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앞에 콤마나 전치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다. 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는 게 어떡하니?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수나 오브 위치만 쓰셔야 돼요. 대신 이것저것 다 되지만 그럼 세 가지가 축격되는 거지.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콤마 있으면 안 되고 전치사 있으면 안 되고 또 뭘로도 쓸 수 없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가 없다. 후수의 자리에 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자, 이러한 사운드 스케이프 요게 펼쳐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경용으로 뭐야? 랜드스케이프, 그죠? 풍경. 스케이프 하면 펼쳐진 걸 말해요. 요 단어를 주의해야 돼. binomials 묶어주고, means가 뜨지마자 여러분?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아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뭐뭐가 아니니라 부정어요. 그러면 유치하지만 여기다가 요게 isn't가 또 되면 안 되죠. 반복되기 때문에. 자체 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적 풍경, 파노라마는 절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도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decent란 단어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잘 안 나오죠? 근사한, 제대로 된 이란 뜻이에요. decent란 단어. 제대로 된 소리를 정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보세요. real이라는 거, 요거 적어볼까? real이란 단어가 되면 틀리다. 출제 의도는 뭐죠? 왜 really가 돼야 되지? 보세요. 동사에서 형태 변화시킨 세 가지 문법이 있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ing나 pp 붙인 분사 있죠. 얘들이 뭐라고? 이름이 준동사라 그래. 준동사. 근데 얘들이 중요한 건 얘들은 전부 다 뭐로 취급한다? 전부 다 동사로 취급해요. 동사로. 그러니까 투부정사지, 그지? 동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사 수직 받아야 돼요. 형용사도 만들고. 정말로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기 온도가 must be 적어도 54도, 섭씨로 12도 정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그 날씨나 온도를 말할 때 is은 비인칭 주어고 요때 that 같은 것도 쓰시면 안 돼요. 시간, 거리, 무게, 날짜 전부 다 is을 쓴다. 요 비인칭 주어라 하고 비인칭이나 뜻 자체가 뭐니 이게?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왜 쓰냐? 주어를 안 쓰면 금방 뭐로 바뀌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주어는 써줘야 돼. 만만한 is 갖다 쓰는 거예요. 가주어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대 이런 거 틀린다. 자, 만약 더 시원해지게 되면 당신은 자, barely 부정어요. 거의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아주 작은 이런 음악가들로부터 말이죠. 자, 냉혈 동물로서 이 메뚜기들은 이놈들은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그들 자 통제할 수 없는데 그들 자신의 몸의 온도를 말이죠. 그리고 이놈들은 오직 정말로 get going 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죠. 그냥 활동을 시작하는 뜻이에요. 활동을 시작하는데 충분히 따뜻해질 때 말입니다.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 뭐죠? warm enough 라고 틀린 거 뭐가 있죠? to? 뭐가 틀릴까? enough warm은 틀려. 자, 근데 왜 틀리지? 이거 왜 틀리죠? 왜 그러지? 혜리나 왜 틀리지 이거? enough warm 왜 틀리지? 몰라? 자, enough는요 품사가 거의 대부분 다 돼요. 일단 뭐가 있다? 충분한 형용사 되고 부사로 충분히 심지어 명사도 돼. 충분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부사는 원래 위치가 어때요?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문장 앞이든 뒤든 동사 앞이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근데 enough는 특이하게 부사로 쓰였을 때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법이 돼요. enough는 충분히란 부사로 했을 때 지가 꾸미는 놈의 반드시 뒤에 위치해야 돼요. 충분히 따뜻한 부사죠? 그러니까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꾸미자 반드시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어법상 틀린 겁니다. 그래서 특이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사는 원래 위치가 자유롭다. 근데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은근히 많이 몰라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enough의 품사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다. 특이하다.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다시 우리 은혜 해볼까? 해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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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그리고 진동들은 만들어 놨나?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어법상 살펴보시면 공부할 게 좀 있네. 자, faster 요거 어떤 식으로 어법 낼까? 내 지금 뭘 묻는지 아나? faster 낼 수 있는 어법 유형은 become. 뜻이 뭐예요? 대단. 이 대단하다고 해석된 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배가 고프게 되었다. 어떻게 하지? I became hungry가 되죠. 근데 배가 고프게는 영어로 뭐야? hungry라는 부사지, 그지? 요거 설명했나? 이 형식 동사? 했나요?
형식 동사 했니 안 했니? 했니? 오케이. 그러니까 되다라는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주어에 대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faster, faster, more. 얘는 근데 fast는 어차피 빠른, 빨리 둘 다 형용사 부사 다 되네. 얘 좀 되게 애매하겠다, 그죠? 됐고. 요걸 보자. rising은 뭐죠, 여러분? 원형이 rising은 뭐라고 이게? 오르다. 그러니까 오르는 온도기 때문에 ing 못 치면 되죠. raising은 왜 안 되죠? 이게 뭐라고? 그냥 뭔맛을 들어 올리는. 안 되잖아. 또 arising도 틀리네. arising은 뜻이 뭐예요? arising은 뭐다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발생하는 온도? 얘도 맞지가 않네, 그지? 이건 어때? rising 말고 rise의 pp인 risen. 이것도 안 되죠. 왜? rise가 뜻이 뭐라고? 올라가는 이라 뜻이라고. 그러면 오르는 온도라고 할 때, 오르는 이라고 할 때는 ing만 붙이면 돼요? 굳이 ed로 바꿔야 돼요? ing만 붙이면 오르는 되잖아. 여기만 ed 붙인다? 그럼 이제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는데 해석도 뭐가 되냐? 올라가 지는 게 지는, 뭐 괴상한 뜻이 된다고. 그래서 오르는 이라고 할 때는 rising이라는 형태만 쓰면 된다. rising. 자, 그 다음에는 depending on은 뭔 말에 따르라는 뜻이고, 이것도 이제 항상 ing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ed 쓰면 안 된다. depended on이라고 안 쓴다. 이 정도. 자, this는 적어놨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리와 날개의 진동이 더 빨라지는 것. 이것은 또한 변화시키는데 음조의 자, frequency라는 단어. 원래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뭐죠? 그렇지, 빈도나 빈번함을 말해요. 근데 전혀 다른 뜻으로 주파수라는 뜻이다. frequency 알아두시고. 만들어지는, 얘도 ing 틀리죠? 만들어지는 그 음조의 주파수를 변화시킵니다. 하고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왔어요. 그렇지? 요것도 요 앞에 들어간 음이 달라지는 원리가 나오거든. The warmer it is, 뭐가 생략된다? is 생략이 가능하지, 그지? 비동사는. 요 is은 뭐라고요? 비인칭 주어를 했잖아. 따뜻함을 말하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s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the higher the pitch, 뭐다? 온도는 더, 그러니까 음의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뒤에는 is가 생략이 됐고. 한 번만 읽고 외워보자. 읽어볼게. 시작. The warmer it is, 엄마 어떻다고? The higher the pitch. 오케이. 자, 외워볼게요. 준비하시고. She, the warmer, she is a, the warmer it is. 그 비인칭이죠. 어떻다고? The higher the pitch. 이제 생략되고. 됐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10강을 좀 대다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얘는 미국에서의 회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어렵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만들어 왔는데, corporation이 회사라는 뜻이에요. 회사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인생, 가족, 그리고 그의 미래가 lie with라는 단어 좀 잡아볼까? lie with? 일단 이렇게 묶인다고 보시면 돼. 그의 회사에 lie가 원래 뜻이 뭐죠? 우리 였잖아? 주어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과 미래가 그의 회사에 놓여져 있다기 때문에 회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요거 틀리게 바꿔볼까? 단어? 뭐가 되면 틀려요? 우리 정리했던 단어 중에 뭐가 되면 틀리죠? 일단 lay is 틀리지. 틀린 이유는 요거 안 했습니까? 저랑 했는데 안 했나? lie, lay 안 했니? 이거 했지? lay는 뜻이 뭐예요? lay는 뭣뭣을 놓다 두다. 사람이나 동물이면 뭣뭣을 눕히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치? 그의 미래는 회사에 놓여져 있다가 맞잖아. 라이가 맞고, 레이스 틀리고, 레이스는 뭐 레이가 되겠네. 틀리고. 그리고 요것도 안 되죠. is lane 왜 틀리지? 요거 왜 틀리죠? is lane? 틀린 이유는? 까먹었니? 라이 형태는 어떻게 돼? 라이. 그것만 놓여야지. 형태 다 다르다. 라이. 레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덕이 먹고 살아요. 자꾸 까먹어서. 한 번만 더 할게. 쓰기만 할게. 단어만 lie. 뜻이 뭐라고? 주어가 놓여져 있다. 사람이면 눕다. lie, lay, lane으로 바뀌고 얘만 외우기로 했죠. 얘만 불규칙 동사다. lay는 뜻이 뭐라고? 뒤에 목적어가 오고 뭣뭣을 눕히다. 알을 낳다. 놓다. 두다. 얘는 어떻게 바뀌죠? 규칙 동사니까. 레이드로 바뀌었잖아. 그죠? 레이드 이렇게. 반드시 목적어 오는 동사고. 그래서 지금 이 금어가 라이가 뜻이 뭐라고요? 주어가 놓여져 있다지. 그지? 뒤에 목적어 있냐 없니? 을을. 뜻 자체가 을을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요걸 딱 따갖고 is lane이란 거 영어에 있다 없다? 목적어 없는 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목적으로 쓸
그러니까 주어로 땡겨서 목적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is rain이라는 거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틀렸다.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꼭 외워두세요. lie, lay 관련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두자.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자, 그의 훈련과 그의 사교적 삶과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그와 아내가 입는 옷들, 그가 들어가서 사는 동네, 그리고 그 종류와 비용인데 집과 가구의 비용 등등이 모두가 dictate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듣기 할 때 이게 뭐죠? 문제 풀고 나서 뒤에 빈칸 채우고 뭐라 그러지 이거? dictation, 그게 뭐예요 뜻이? 받아쓰기란 뜻이에요, 받아쓰기. 그 dictate이라는 동사가 뭐다? 받아쓰기 하게 하더라 뜻이 있어요. 뭐야? 받아쓰게 하더란 얘기는 뭐 하란 얘기야?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하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딕테이 원래가 지시하다, 명령하다, 좌우하다, 휘두르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재자가 영어로 뭐라고? 딕테이를 우알고 치면 독재자가 돼요. 딕테이라는 단어가 좌우하다란 뜻이다. 지 맘대로 하다. 그래서 받아쓰게 하다란 뜻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좌우되는데 그의 코퍼레이트 효용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지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회사원의 운명은 회사 따라간다는 얘기야. 자, 경영 피라미드에서의 그의 위치, 지위가 정확히 정의되는데 바로 그 크기에 의해서 그의 월급과 보너스의 크기에 의해서 말이죠. 회사원의 운명은 회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재은이 해볼까? 응? 뭐에 대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프로모션. 프로모션 안 뜻대 볼까? 기본적으로 뭐죠? 프로모트 기본적으로 뜻이 뭐죠? 뭐뭐를 촉진시키다. 증진시키다.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 광고 캠페인에서 뭐뭐를 제품 홍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또 지금처럼 조직에서 뭐가 돼요? 승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명사가 돼서 승진이라는 뜻이 되고 승진에 대한 그의 희망은 오케이. 뭘? 태도에 대한 수행. 그러니까 잘해야 돼. 회사한테 잘 보여야 돼. 자, 이런 태도들은 성공하게 만드는 태도들이고, 그러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가 속한 회사 조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질문을 주잖아요. 자, 이거는 부사가 되면 안 되죠. 회사는 성공하게, 회사를 성공하게 만든다. 부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부사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동사가 뭐다? 사역동사는 이제 사역동사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개념이고,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거기에 해당돼요. 뭐다? You make me 뭐야? happy가 맞죠. 왜? 그것도 설명했니? 왜 그런지? 따져볼까? 자, 왜 You make me happy인지를 따져볼까? 보세요. You make me happy가 있고 happily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답이 돼야 돼? 행복하게 만든다. 부사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돼. 왜냐? 자, 부사를 답으로 골라보자고. 부사는 명사, 뭘 꾸며? 명사 외국을 꾸미죠. 그, 지금 여기서는 유나 미는 절대 꾸밀 수가 없지. 누굴 꾸미겠니? 꾸민다면. 메이크란 동사 꾸미죠. 어떤 의미가 돼버려? 너가 나를 제작하는데, 어떻게 제작해? 휘파람 불면서 제작해. 이런 얘기거든. 해필리로 골라줘버리면. 그 웃긴 문장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야? 니 덕에 내가 행복해 이런 얘기잖아. 그치? 니가 나를 행복한 나로 만들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형용사를 골라주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명사 얘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니가 만들어줘. 나를 어떤 상태로? 나를 요러한 나로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형용사다. 동사가 어떤 게 올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make란 동사가 올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상. 물론 이게 해필리가 어법상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소설에서 유가 신이야. 예를 들어 신. 신이 막 조물주가 나를 창조해. 되게 기분 좋게 창조해. 또 얘가 될 수도 있지. 그지? 행복한 자세를 하면서 창조한다는 얘기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뜻이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부사보다는 뭐가 어울릴 때가 많다? 형용사가 어울릴 때가 되게 많다. You make me happy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얘도 successfully란 부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make라는 동사 때문에. 자, 그리고 successive는 뭐였죠, 여러분? successive는 뭐라고요? 얘는 연속적인, 이어주는, 계승하는, 전혀 다른 뜻이었고. 자, 그 다음, 그 분야들에서, 그것은 바로 관리와 판매와 홍보란 뜻이죠. 홍보의 분야에서 회사원의 그 입지는 secure, 보장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의 주주총입니다. stock이란 게 뜻이 뭐죠? 재고 말고 뜻이 주식이란 뜻이거든. stockholder라는 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란 뜻이야.
요 사람들이 만나는 회의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라고 그래요. 주주총회가 뭐 하는 곳이지? 주주가 누구예요? 말 그대로 회사 주인이거든. 그 주식이 많으면 그 회사에 뭐가 돼요? 최대 주주가 돼서 진짜 주인이 돼요. 진짜 그 회사 주인. 그 주주총회에서 뭘 하냐? 앞으로 뭐 분기별로, 한 학기,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해요.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돼요. 누구를 자를지, 그죠? 누구를 더 영입할지, 월급을 올릴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회사원의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원의 입지는, 위치는 오직 보장되는데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그 다음 주주총회까지만 보장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회사원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다? 회사 조직 자체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성공적인 한 번의 rebellion이라는 단어도 rebel이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이 반란을 일으키다, 저항하다는 뜻이거든. rebellion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을 때 잘 기억해두자. rebellion. 성공적인 한 번의 반란이, 주주총회에서의 반란이, 그것이 sweep이라는 건 원래 뜻은 빗자루를 쓰는 거죠. 이게 sweep입니다. sweep out이기 때문에 완전히 쓸어버리다가 돼요. 쓸어버릴지도 몰라요. 전체 간부들을, earnest 가장 열정적인 간부들을 다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간부들을 다른 간부들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마지막 주주총회 얘기 왜 하는 거야, 이거? 이만큼이나 회사원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회사 자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4번 가볼게요. 4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4번. 자, 이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어떤 거죠? 문과지 뭐, 그지? 뭐 윤리, 도덕이라든지 뭐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과학은 뭐에 해당되죠? 수치가 딱딱 떨어지는 거. 물리학, 화학,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계는 사회과학인데 약간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인 게 많이 들어갔어요. 통계는. 자, 보자. 불행히도 있는데요. 사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불행하대, 그지? 안 좋단 얘기야. 이 사회과학자들은 refuse, 거부하다라는 단어 뒤에는 이것도 외우셔야 돼. refuse to라고 외우자. to 부정사만 온다. 동명사 절대 안 쓴다. 앞으로 뭐 할 걸 거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자들은 거부하는데요. 인정하는 걸. 바로 연구에 있어서 그들의 분야라는 건 사회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과학자들은 열심히 밀어붙이는데, make, 이게 사역동사, 그죠? 뒤에 뭐가 나왔다? 동사의 원인이 나왔죠, 이렇게. 요게 지금, 원래가, 어휘니까 어법으로 내주겠네. 자, 보자. 그러면, 사역동사 나왔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동사 원형이 오고, 투부정사 ing는 틀린 것이고, 모방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imitate 말고, 더 쉬운 거? copy 있죠. 또 뭐가 있죠? 모방하다? 미믹, 그렇지. 미믹이란 동사까지 우리 외운 적 있다. 자, 이 사람들 밀어붙이는데 열심히 만들려고 사회과학이 모방하도록 피지컬 사이언스가 이게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신체라는 뜻이고 뭐 되어 있어요? 물리라는 뜻이죠. 자연과학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연과학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자연과학 따라하려고. 그래서 사회과학은 뭔가 이제 뭐 딱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연과학은 뭐예요? 수량화가 가능한 분야들을 비유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혜린이 해보자. 이것이 뭘 가리킬까, 혜린아? 어떤 거로 풀었으면 될까? 뭘 하려고? 그렇지.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이 처럼 보이게끔 밀어붙이는 거. 자, 이것은 생겨지는데 보통 어떻게? sort, 요게 종류입니다. kind랑 똑같아요. 모든 종류의 뭐를 사용해서? 그래프 같은 거 사용해서 수량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무엇을? 인상을. 그 인상이란? 오케이. 잘했어요. 그 주제에 대한 철저한 수량화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다?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내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거 측정할 수 없잖아. 사랑이 그걸 수량을 시켜서 저 사람 A라는 사람이 B에 대한 사랑을 감정을 수치화하면 뭐 80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라고. 근데 의미 없는 거잖아. 굳이 따라할 필요 없는데 따라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퀀티티가 뭐죠 여러분?
수, 야, 양이요, 양, 양. 자, quantify는 뭐 이래서 뭐뭐를 양적으로 뭐 수량화하다는 뜻, 수량화하다. 이게 수량화라는 단어가 돼요. 수량화. 자, 그다음 보자. 자, 이제 as a matter of fact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사실, 정말로, 실제로. 동의어 뭐가 있죠? 말로 해볼까? in fact 있고, 그지? 또 뭐가 있지? 실제로, 정말로? actually 있고, 또 뭐가 있죠? in effect도 실제로, 정말로. 그리고 indeed 기억납니까? indeed 실제로, 정말로. 자, 이제 실제로 몇 가지 것들이 정말 quantified 수량화 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것들은 can not이 오는 게 맞죠? 앞에 있는 조동사를 받아서 똑같이 뒤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are not이 되면 안 된다. 아, 병렬구조로. 또 몇 가지 것들은 수량화 될 수가 없지요. 저 예를 들어가 끝에 있지만 문장을 처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정말로 prejudice, 편견이나 사랑 같은 건 수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따라가려 그러면 안 된다. 분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것도 여기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해둬야겠다, 그죠? 모든 것이 말되어지면서 행해지는 걸 봤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그래서 PP가 돼야 된다. 이러한 자, attempt가 뭐였죠, 여러분? 시도하다. 뒤에 있는 수량화이기 때문에 PP가 맞아요. 그렇게 이처럼 시도된 수량화는 in vain이란 단어로 바꾸는 게 답이었고 요것도 다시 외워둬야 되죠. 뜻이 뭐지, 이거? in vain? 헛된 이란 뜻이죠. 헛된. 이러한 수량화는 헛된 것입니다. in vain. 자, 그 다음, 요 what의 자리에 대지 되면 틀렸대. 요 어떻게 구분했죠? 왜 what이 돼야 되지? 두 개 차이는 뭐라 그랬지? what과 대사 차이? 요 what은 뭐예요? 어? 그 대부터 할까? 요 대시, 대서 일단 둘 중 하나지. 첫 번째 뭐? 첫 번째, 관계, 대명사이던가.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접속사던가. 관계대명사일 수가 있나? 관계대명사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혜리나. 불안정, 뭔가 빠져서, 그죠? 불안정합니까? 뒷문장? 불안정 하는 애 주어 없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대수를 쓰인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대시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 역할이 뭐야? 관계대명사는 항상 w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문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선행사 명사 있니 없니? 없죠. 그 뒷문장은 불완전하지만 선행사가 없으므로 관계대명사 일 수는 없지. 그러면 접속사 대질 수 있나? 안 되지. 접속사 될 때 무슨 문장이 돼야 돼? 완전 문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뒤에가 주어가 빠졌잖아. 그럼 반대로 what은 왜 돼요? what은 플러스면 뭐라고? the thing, 위치나 대세 줄임말이죠. 뭐가 들어가 있다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 필요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고 뒷문장 어쨌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주어가 없죠. 그래서 what의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는 두 가지 조건 다 동시에 충족해야 되지.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뒤에 어때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 이런 거. 자, 종종 잊혀지게 되는 것은 삽입돼 없어요.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도 잊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요 대사는 뭘까? 혜리나. 저 대신 뭘까? 저 대신 뭘까? 접속사. 왜? 일단 앞에 뭐가 없다? 선행사 명사가 없잖아. 그지? 접속사 되질 거고. 뒷문장 어때야 돼, 그럼? 오케이. 보자. 자, 잊혀지는 건 다음과 같은데, 과학이 주로, 바로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랍시고 무조건 다 수치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재현이 해볼까? 오케이. 자, end란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이 있다. end가 여러분 명사로 끝 말고 얘도 다양한 품사가 돼요. end도 우리가 이제 배웠던 쓰임이 end, 끝이란 명사 뜻이 있고 목적이란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final의 의미도 있어요. 즉 최종적인이란 뜻도 있어요. 동사로는 당연히 뭐가 되고 뭣뭣을 끝내다는 뜻도 있고요. 다양한 품사가 되고 다양한 뜻이 있다. 자, 그 자체로 여기서 목적이에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다만 뭐일 뿐이다. 목적으로 가는 means 이것도 보세요. 자, mean 동사를 쓰였을 때 의미하다는데 s가 붙으면 이거 자체가 단어가 돼요. 단수입니다. 뭐가 붙어서. 그래서 어를 붙이는 게 맞다. 틀리지 않는다 이거. 이거 밑줄 그어도 없어서 맞는 거예요. 목적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namely 즉
이 목적이란 이렇게 연결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무엇을? 그렇지. 뭐에 대해? 그렇지. 요게 어쨌든지 간에 수량화를 하든 말든 뭐가 과학이다? 진실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수량화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다음 숫자들의 사용은 한 가지 방식인데요. 좀 더 프리사이언스 정확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요것도 요게 되면 틀리죠? Rational 틀린 이유는 뭘 꾸미지고? 합리적으로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어떻게 돼요? 뭘 꾸며요? 투부정사를 꾸미네.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라고? 동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누구의 수직 받는다? 부사의 수직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Rationally. 합리적으로 원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지문의 주제는 뭐야?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거지 이거? 거의 마지막쯤에 주제가 나오네? 그치. 필수, 과학이라 합시고 무조건 뭘 시도하면 안 된다? 수량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 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다? 수량화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다? 진실을 밝히는 거지. 과학의 진짜 목적이다. 그게 바로 진짜 과학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해볼게요.